네, 우리 지난주에는 주기도문을 봤었는데요. 뭐 어떻게 좀 한 주간 동안 길 모퉁이 가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좀 많이 기도하셨나요?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좀 바리새인처럼 기도해야겠다라는 걸 한번 좀 같이 한번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했는데, 네, 하여간 제가 지난주에는 주기도문, 오늘은 또 이렇게 사도신경 잠깐 좀 맥락을 좀 짚고 넘어가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생각해서 2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오늘 말씀 본문 보시면요, 아시겠지만 사도신경에 대한 얘기가 없죠. 지난주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봤는데,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사도신경은 성경에 이렇게 딱하니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나중에 일목요연하게 성경을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믿음을 정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신경이죠. 사도는 누굽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제자가 있고요, 사도라는 말이 있고요, 또 우리가 종종 듣는 말이 속사도라는 말을 듣고 교부라는 말을 자주 듣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 그 열두 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의 또 직계 제자들, 그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하고요, 또 나중에 속사도에 이어서 초대교회 때에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하고 활동한 사람들을 교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요, 사도들의 믿음, 즉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열두 제자 그들의 믿음을 하나의 신앙 고백 형식으로 정리를 한 건데요. 이걸 그럼 사도들이 직접 썼느냐? 전설에 따르면 그렇게 직접 썼다, 뭐 직접 하나씩 얘기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다던데, 그건 아니고 사도들이 다 죽고 난 후에 서기 2세기 때, 그러니까 100년 넘어서 사도들이 다 죽었죠. 제자들이 죽었죠. 한 서기 2세기경부터 속사도나 교부들이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 형태로 완성된 게 한 서기 6세기 전후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이다, 사도 신경. 신경이라는 건 신조, 믿음이라고, 영어로 크리도라는 단어인데요, 라틴어로도 이게 크레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도신경이나 사도신조라고도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이다, 신조다, 믿음이다, 다 같은 말이니까요, 사도신경이나 사도신조나 다 똑같은 건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아니, 경자는, 사도신경의 경자는 성경의 경자 아니냐, 근데 사도신경이 성경만큼 권위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거기다가 경자를 붙이느냐, 그냥 여러 가지 조항들을 정리한 거니까 사도신조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도 있지만, 뭐 우리가 이제 워낙 오랫동안 사도신경이라고 하고, 니케아 신조 같은 거는 니케아 신경이라고 안 하고 또 오랫동안 그냥 니케아 신조라고 하니까 그냥 익숙해졌기 때문에 뭐 틀린 건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써오는, 계속해서 그렇게 사도신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이 왜 생겼을까?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본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도 있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께 요청했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문이 있다는데 우리도 주님 기도문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말씀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신 것들이 있는 건데, 사도신경은 왜 생겼느냐라고 하면은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교육을 위해서. 근데 무슨 교육이냐? 세례받는 사람들 세례 교육을 위해서 이 사도신경.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은요, 교육용. 그러니까 이 안에 중요한 교리들, 중요한 내용들이 다 갖춰져 있다라는, 그러면서도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나 정말 이 내용들을 다 믿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눠주신 종이에 사도신경이 있는데 이것들을 정말로 믿어요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그런 절차가 있은 다음에 세례를 받을 수 있었더라는 거죠.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세례받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들도요. 여러분들이 혹시 무슨 단체를 만들든지 조직을 만들든지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기관, 단체가 있는데 특별히 기존에 있던 조직에서 다시 새로 하나 조직을 만들 때 뭔가 새로운 걸 이전에 있던 것에서 나와서 뭔가 만들 때는요. 항상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에요. 왜 나와야 되나? 그걸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는 기성단체와 저 조직과 뭐가 달라서 나왔느냐? 그냥 화가 나서 사이가 안 좋아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차별성이 있다, 명분이 있다, 정체성이 있다 이런 걸 반드시 규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을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국민의힘의 이준석 씨가 이제 신당을 창당할 것 같은데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왜 신당이 필요한가? 우리는 뭐 기존의 당과 뭐가 다른가? 신당의 정체성은 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려고 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보수나 진보나 어떤 그런 사상의 시대가 아닌 것 같다. 어떤 사상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준석 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천하람 사건이나 5.18 같은 역사적 사실 여기에다가 왜곡을 더하든지 빼든지 이런 거 하는 사람 빼고는 다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왜 굳이 나와서 어떤 사람과 같은 걸 만들어 가려고 하냐 하면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천안함과 5.18 같은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같은 인식을 갖고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독교가 기존의 종교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기존의 종교가 뭡니까? 유대교잖아요. 유대교와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것들 모든 것보다는 어쨌든 이것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유대교와의 차별성 그거를 세례받는 사람한테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이것만은 믿고 인정해야 된다. 그 차별성을 강조한 것들. 그 구별되는 게 뭐겠어요? 바로 기독론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당신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정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합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하나라고 인정하고 믿습니까? 그걸 고백합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유대교인과는 다르게 이 내용들, 이 사도신경에 있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고 정리한 교리가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옛날 유대인들이 믿었던 성부 하나님과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시면 가장 처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모든 게 가능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평소에 많이 생각하지 않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어디에서 왔나?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 세상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그게 궁금해져서요. 그걸 특별히 궁금해하는 철학자들이 그래서 진리의 근원을 탐구하죠. 또 과학자들은 그래서 물질의 근원을 증명합니다. 그런 것처럼 고대 사람들도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인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스와 로마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여러 가지 인간의 출현, 세상의 시작에 대한 설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걸 인정합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당신 세례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세례받는 사람들한테,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들한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조했다? 이게 지금은 무슨, 나랑 무슨 상관이고 나는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겠죠. 이따가 또 그런 얘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나온 두 번째 얘기,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들어왔지만요,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단들의 가장 첨예한 논쟁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게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사람에게서 태어났다고? 게다가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위대하고 기품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이걸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가 안 믿는다고 저렇게 나갔는데, 분리가 됐는데, 너희들은, 당신들은 세례 받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런 예언이 실현됐다는 걸 믿습니까? 라고 고백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걸 믿으십니까? 네. 네, 믿는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믿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믿느냐? 봤어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믿는다는 게 놀라운 거죠. 제가 이제 나눔과 교제 시간에 한두 번 얘기했는데, 그 넷플릭스 드라마에 미국에서 만든 메시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제 바이부터 성경 공부하는 우리 지난주에 영상으로 기도했던 황선희 성도님이 그걸 보시고 저에게 추천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메시아의 배경이, 그 드라마의 배경이 2020년대예요. 중동에서 한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막 무리들이 이끌고 다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이 운집해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중동 사막이든 미국의 워싱턴이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경비가 심해지고 군인들이 막 경비하고 혹시 막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러고 있는 와중에 어떤 어린아이가 총에 맞아요. 총에 맞았는데 피를 흘리는데 그 예언자라는 사람이 그 아이에 가서 치료해주고 총알을 꺼내줘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총알을 들고 막 놀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또 무리를 걸어요. 그리고 마치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알 리가 없는데 자기가 남편이 그렇게 많다는 걸 들킨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 만나서 얘기할 때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의 아픔과 슬픔들, 비밀들을 예수님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를 걷는 장면이 카메라에 찍혀서 뉴스에 나와요. 어린아이가 총에 맞아서 피 흘려 있다가 고침받는 장면이 사람들의 핸드폰으로 찍고 했던 것들이 유튜브에 SNS 영상으로 돌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못 믿는 사람이 있고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반론이 나옵니다. 이 사람 말고도 영상을 띄우는 거예요. 자 봐라, 무리를 뛰어다니는 사람도 있다. 다 착시효과다. 카메라 각도가 너무 애매하다. 이 아이가 진짜 총에 맞은 건지 진짜 고친 건지 편집과 조작이 있었는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로 옆에서 봐서 혹은 영상으로 봤을 때 분명하네,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역시 그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이 TV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란 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봤다고 믿는 게 아니라 봤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 본다고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보이는 것이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우리한테 일어난다고 해도요. 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본다 해도요. 인정하지 않으면 끝까지 믿지 못하는 반면에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기적들을 체험하고 보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는요. 진짜냐 거짓말이냐 사실이냐 아니냐 사람들이 이렇게 몰고 가는데 믿음의 문제는 그냥 단순합니다.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야,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왔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본 적도 없고 성경 외에 다른 문헌적인 증거도 희박한데 그런 일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그야말로 증명이 아니라 고백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저께 이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 하잖아요. 그 다니엘 기도를 보고 있는데 조혜련 씨가 개그맨 조혜련 씨가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혜련 씨가 이제 뭐 이렇게 신학 수업 같은 걸 듣나 봐요. 신학교도 다니고 있다는 걸로 들어봤는데 근데 수업 시간에 한 젊은 남학생이 선생님한테 계속 그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혼자서 애를 낳습니까? 전 이게 정말 납득이 안 가는데 교수님 제발 이것 좀 설명해 달라고 납득시켜 달라고 그러면 제가 정말 속 편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계속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 교수님도 난처해 하는데 마침 그 수업에 옛날 개그맨 구봉서 장로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구봉서 장로님이 그 학생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학생 마리아랑 같이 산 요셉도 아무 말 않고 이해하고 살았는데 그거 좀 학생이 그냥 이해해 주면 안 되나? 아니 같이 산 남편도 이해하는데 왜 자네가 그걸 이해 못한다고 이렇게 난리나?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어떻게 보면 우문의 현답 같기도 하고 완전 방향을 틀어놓는 건데 어쨌든요 봤기 때문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교수님이 증거를 드리겠어요. 어떤 논리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믿음은 고백과 신비의 문제이지 증명과 논쟁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믿었더니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고 믿었더니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웠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믿었더니 하늘 우편에 앉아계시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더라.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습니까? 이런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교리를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문구 같지만 엄청난 논쟁들을 통해서 몇백 년 동안 정리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교리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제가요 바이블부터 성경 공부하면서 또 나눔과 교제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봅시다. 뇌가 우리 머리가 납득이 되도록 봅시다. 그래서 최대한 논리적이고 최대한 증명해보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요 납득도 토론도 증명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옛날에 많이 들었던 말 중에 그냥 믿어라. 그냥 믿어. 믿으면 돼. 우리는 그 말을 너무 맥락 없이 많이 들어가지고 반감이 들 수 있지만요. 그 말이 나온 이유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었더니 다 해결되는 그런 체험들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믿어봐. 그럼 보여.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야. 믿으면 이해가 가. 이게 그분들한테는요 원인과 결과가 아주 분명한
전후 맥락이 아주 분명한 그런 거예요. 마치 요즘엔 또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여기다가 뭐 예수천당 불신족 써다니고 다니는 분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반감이 가지만 사실은 그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얘기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냥은 아니에요. 반드시 그 전에 여러분들 계기가 있습니다. 사건이 있어요. 맥락이 있어요. 그 계기가 있을 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현실을 됩니다. 그런데 그 계기를, 그 사건을, 그 맥락을 놓치고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의 경지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기도가 대화입니다 라고 하는 건요. 기도가 경지에 올랐을 때 하는 말이에요. 믿을 수 있다는 건요. 이런 그 계기를 놓치지 않고 인정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경지, 믿음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신경은 2000년 전인 기원전 2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인 걸 인정해야만 합니다라는 걸 가르치던 교리인데 그럼 우리는 지금 뭘 고백해야 되는가? 물론 이대로 고백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서 우리의 고백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만들면서 우리의 고백을 이어나가야죠. 제가 최근에 버리기 잘한 습관들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독교는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기독교는 뭡니다. 기독교는 뭡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저도 대학 때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왜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 너 자신을 믿어야지. 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이 2000년 전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현실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만이 했습니다라고 마음으로 고백할 때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 그게 창조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때에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야 이거 사도신경으로 맨날 했던 내용인데 내가 그러고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빌라도처럼 나도 예수님을 고문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때 옆에 서 있던 사람들처럼 나도 예수님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홀로 외로이 예수님 매달리게 나도 도망갔구나. 그렇게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 죄성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그래서 용서받고 변화될 때에 내가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다가오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평안하냐 물어보시는구나. 이걸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예수님 만날 때에 주님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걸 기다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2023년에 고백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마르다도 고백을 합니다. 두 번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요. 24절에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 저도 우리가 부활할 거 믿어요. 라는 고백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이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특별히 강하게 믿고 있었던 그들의 신조입니다. 그러나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나도 부활을 믿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 죽었어요. 이제 끝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글쎄요 그걸 믿었을까요?
모르겠는데요. 마르다 대답을 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마르다가 두 번째 고백, 27절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걸 믿는다는 건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질문과 답을 보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뚱맞은 대답입니다. 예수님은요, 25절과 26절에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을 믿느냐라고 했는데 마르다는 갑자기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사도신경의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시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1세기 전후의 사람들이 가장 의심하고 가장 많이 질문했던 거, 가장 많이 부정했던 거, 이걸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에다가 그걸 연결시키면서 1세기에 질문 많고 믿지 않고 부정하고 욕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그 유대인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 읽었던 책, 제가 읽었다는 버리기 잘한 습관들에 이런 글을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삶을 통제받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대로 못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통제받는 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가 만약 물속이 답답하다고 해서 밖으로 나간다면 물고기 반드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물 밖에 나간 물고기와 같은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끌려가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믿음이 좋다는 건요, 믿음이 좋다라는 건 큰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믿음이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날마다 이런 고백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내가 또 못 박고 못 박고 못 박아서 너덜너덜해진 주님의 손등, 그걸 다시 붙잡고 회개하고 그랬더니 다시 살아나오셔서 나에게 인사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늘 다시 거듭나고 늘 새롭게 태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만끽하는, 그래서 이 땅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